자, 30번 볼게요. 자, how 뒤에 주어 동사가 왔지? 자, 뭐가 기타 소리는 어떻게 증폭되는가? From A to B죠. A에서 B까지. 자, string vibration. 자, 여러분, string 줄의 진동에서 eardrum resonance. 우리 여러분 고막 진 공명이 되겠지? 공명이 뭔지 알죠, 여러분? 울려서 나는 소리. 자, 그럼 결국에는 뭐 기타 줄이 어떻게 소리내는지 그런 내용이 오겠다. 한번 좀 보자. 자, when 시간의 부사절이죠. 뭐뭐 할때 여러분이 flog a guitar string 뭐할때 여러분 기타 줄을 우리 flog은 여러분 현악기의 줄이 있지, 그치? 줄을 친다가 아니라 줄을 뜯는다. 우리 뭐 가야금을 뜯는다 이렇게 하잖아, 그치? 이렇게 딱 잡았다가 떼서 나는 소리. 오케이? 줄을 뜯다라 그래. 그 뭔가 이렇게 뜯어버리는 게 아니야. 자, 기타 줄을 뜯을 때 그것은요, 앞에 있던 기타줄이 되겠죠. 자, 기타줄은 여러분, move, 단순히 이렇게 S부터 back and forth, 앞뒤로 움직입니다. 됐어요? 몇 번? hundreds of times every second. 매 초마다 수백 번. 됐죠? 내추럴리, 당연히 this movement, 이러한 움직임, 이러한 움직임 뭐겠어요, 여러분? 앞에 나왔던 기타줄이 앞뒤로 움직이는 거, 매 초에 수백 번. 됐어요? 이것은 so fast, 너무 빨라서 dead. 오, 무슨 구문이야, 얘들아? so dead 구문이죠. 자, so는 형용, 부사니까 부사는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겠죠. 여러분, so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그 뒤에 부사절, 대절, 결과의 부사절이죠. so, 매우, 뭐뭐해서, 매우 뭐뭐해서, that, 그 결과, 주어가 동사입니다. 요때 여러분, fast는 매우 빠른 형용사가 보호가 되겠지, 그치? 자, 기타줄의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You can't see. 너는 그것을 볼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것의 그 움직임 되겠죠. You just see. 너는 단지 봅니다. 뭐를? The red outline. 우리 브루르가, 발음도 좀 그렇다. 브루르가 뭐냐면 희미하게 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지금 봐봐, 윤곽이 어떻게 희미하게 된 과거분사가 형용사로 쓰여서 뒤에 있는 아웃라인 윤곽을 꾸며주죠. 오케이, 과거분사가 형용사로 쓰여서, 자, 윤곽 어떤 윤곽이야? 희미하게 된, 됐습니까? 희미하게 된 윤곽을 보는 거예요. 뭐의 윤곽이니? The moving string. 자, 여러분, 이때 moving은 여러분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가 형용사로 쓰여서 움직이는 줄에 희미해진 윤곽을 보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strings. 명사 뒤에 vibrating in this way. 여러분, 현재 분사가 왔지? 여기에 별표. 자, 그럼 요 사이에는 뭘까요, 여러분? 명사 뒤에 분사. 즉,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건데, 자, 선생님, 보통 뭐라는 얘들아? 보통은 목적어 있으면 ing, 목적어 없으면 pp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우리 vibrate는 자동사야. 진동하다. 자동사니까 원래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목적어 없이도 누가? 그럼 ing 오겠죠. 자동사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요 자리에다가 vibrated 과거분사 쓰면 안 되겠죠. 이해했어요? 자,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기타줄은 어떻게 on their own, 스스로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기타줄은 주어 복수니까 동사의 S 안 붙죠? make hardly. 자, 그럼 우리 hardly는 부정의 의미로 되는 부사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 자, any noise, 어떠한 소리도 뭐래? 거의 어떠한 소음도 소리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되겠니? 요때 여러분 하들리는 뒤에 있는 N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여러분 하들리는 부사가 N이 앞에 온 거야. 거의 어떠한 소리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있겠지.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명사밖에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because 주어 동사 줄들은 아 very thin 매우 가늘어요. 그리고 don't push it 밀어내지 않습니다. much more 많은 공기를 어디 여러분? 이때 about은 부사예요. around의 의미 여러분 주변에 주위에 이런 뜻이야. 주변에 있는 공기를 많은 공기를 밀어내지는 않기 때문에 이해겠니? 자 여러분 공기는 셀 수 없는 명사죠. 고로 여러분 many는 쓸 수 없겠죠. 어렵지 않죠? 자 선생님 동사는 의미에 따라 나누면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고요. 뒤에 오는 동사 구조에 나누면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다 그랬지? 타동사는 말 그대로 누구 뒤에? 목적어가 오는 동사를 타동사라 그랬고 자동사는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이 자동사라 그랬죠. 주어가 동사한다. 물론 여러분 보어는 주어를 보통 설명하는 말이잖아. 그치? 보어가 주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그냥 얘도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자동사라 그러고요. 뒤에 목적어 오는 동사를 타동사라 그랬죠. 자, but 하지만 if we attach a string 자, 여러분 우리 attach a to b죠. a를 b에 달다 붙이다는 뜻이에요. 자, 만일 여러분이 줄을 뭐에 a big hole box 큰 텅 빈 우리 홀로 우리 홀로는 여러분 텅 빈 뜻이야. 텅 빈 우리 empty랑 같은 말이죠. 텅 빈 상자에 붙인다면 뭐처럼 기타의 몸통처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줄 자체만 있으면 소리가 나나 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뭐야 여러분? 줄은 너무 얇고 공기를 밀어내야지 공기 그 공명을 통해서 소리가 나는 건데 이 자체만은 소리가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디에다가 뭐에다가 텅 빈 상자 아니 빈 상자에 붙이면 그지? 이게 기타잖아. 이해갔어요? Then 그러면 the vibration 진동이요 is amplified. 우리 amplify는 증폭시키는 뜻이야. 증폭시키다. Amplify 증폭시키다. 자 여러분 진동이 증폭하는 거야 증폭되는 거야? 증폭되는 거죠. 수동태 뒤 목적어 없죠. 왜? 원래는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목적어를 주어로 동사를 PPP로 쓰는 게 수동태잖아. 그죠? 자, 여러분 수동태 뒤에 목적 없다 그랬죠? 진동이 증폭됩니다. 그리고요 노트 여러분 이때 노트는 음이란 뜻이야. 여러분 노트 필기한 노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 음이 is heard 들려집니다. 어떻게? loud and clear 큰 소리로 그리고 명확하게. 자 여기 잘 봐. 지금 뭐가 큰 소리야 여러분? 어? 뭐가 크고 선명한 거야? 음이 크고 선명한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는 누구를,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자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왔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형용사가 왔지. 오케이? 근데 여러분, 잘 봐. 요, 로우드 대신에 뭘 써놓고, 요 자리에다가, 로우드리, 또는 클리어리. 이렇게 부사를 쓰면, 부사는 누굴 꾸민다 했어요 여러분? 동사를 꾸미는 거죠. 크고 선명하게 들린다가 아니라 뭐가? 음이 크고 선명하게 들린다. 얘를 이해갔어? 원래 음장은 여러분 주어 hear not 자 주어는 듣는다 뭐를? 그 음을 어떻게?
loud and clear야. 음이 크고 선명한 거란 말이야. 오형식 구조였단 말이야. 목적어, 목적보였는데 목적어를 주어로 동사 DPP, 형용사 보어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 자, vibration of the string. 자, 그 줄의 진동은요, 이제 passed on. 역시 여러분, 전, 동명사, 뭐야, 수동태죠. 원래 pass A on to B에요. 여러분, 이때 on은 부사야. pass A on to B. A를 B로 전달하다. 그래서 pass on. 이때 on은 부사예요. 자. 그 줄의 진동이 전달됩니다. 어디로? wooden fender of guitar body. 기타의 몸통에 있는 나무 판들, 판 속으로 전달됩니다. 자, 여러분, 콤마 위치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자, 여러분, 콤마니까 관계대명사 that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 우리 관계대명사 that은 콤마 뒤에 못 쓰고 전치사 뒤에 못 쓰잖아요. 됐니? 그리고 봐봐 여러분 여기 자 vibrate에 s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러분 선행사는 뭐란 얘기야? 복수란 얘기야. 그럼 여러분 이 문장의 선행사 누가 여러분? 바로 나무 판들이 되겠죠. 이해했니? 그래서 여러분 얘는 요때 위치는 and day로 바꿀 수 있고요. 요 나무 판들은 vibrate 진동시키면 진동합니다. back and forth 앞뒤로 진동합니다. at the same rate at the string 뭐에 맞춰서 여러분 the same a as b 하면 b와 같은 a죠. 줄과 같은 똑같은 속도로 앞뒤로 진동합니다. 되겠니? 그게 공명이에요. 이게 공명이잖아. 되겠어? 여기 잘 봐, 여러분. 자, 콤마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요때 위치 대신에 that은 쓸 수 없고요. 얘를 우리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죠. 선행사가 복수니까 day. 그러니까 동사에 s 안 붙고요. 되겠어? 여기 문법적으로 조심하자. 자, the vibration of wood. 자, 보세요, 여러분. 나무의 진동은요, create, 만듭니다. 진동 단수니까 S 붙었죠? more powerful waves. 더 강력한 파동들을 만듭니다. 어디에서? in the air pressure. 어디에서, 여러분? 공기의 압력에 더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또 콤마 위치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that은 쓸 수 없다. 됐니? 얘도 여러분 and day죠. 왜? 이번엔 선행사가 누구 여러분? 파동이죠. 그리고 그 파동들은 travel away from the guitar. 기타로부터 멀리 이동합니다. 퍼진다는 얘기겠죠. 이해갔어? 선행사 여러분 앞에는 압력이 아니야. 파동들이 퍼지는 거죠. 얘가 선행사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트래블도 선행사가 복수니까 S 안 붙죠. When the waves 그 파동들이 reach 도달하다 여러분 reach는 조심해야 돼. 얘는 타동사야. 그럼 뒤에 바로 목적어 오겠지. reach 뒤에 전치사 to 쓰면 안 돼요. 타동사니까. 자, 그 파동들은 여러분의 고막에 도착했을 때 데이 그것들은 역시 뭐겠어요 여러분? 파동들은 플렉스 우리 플렉스는 여러분 유연하다 구부러지다는 뜻이죠. in and out 어떻게? in and out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어떻게? 구부러집니다. the same number of times a second as the same a as b죠. b와 a 뭐야 b와 같은 a 초당 number of 똑같은 s 됐니? 이때 time은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 s 붙었잖아. the number of time은 횟수란 뜻이야. 초당 똑같은 횟수가 뭐처럼 뭐와 같이 원래의 string 줄과 같이 됐습니까?
원래의 줄과 같이 초당 똑같은 횟수로 왔다 갔다 들어옵니다. 되겠니? 들어가고 나옵니다. 이해 갔어? 여기 잘 봐요, 여러분.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 타동사야. 그럼 여러분, 얘들 뒤에는 누가 오겠어? 어? 뒤에 누가 와야 돼? 목적어가 오고, 얘들 뒤에는 전치사가 쓸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서바이브는 살아남다. 타동사도 쓰여. 자동사도 쓰여. 응? 자, 여러분, 37번은 기타의 줄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그죠? 그게 또 고막에 어떻게 전달돼서 소리가 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